한다면 한다 했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가 죽어보면 누구들이 제사를 지낼 때 꼭 보러 올 것이오. 첫 번째 찾아오는 동물이 남께 잘 들어오더라고. 명절 때마다 장난처럼 하던 말씀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번째 제사 날 저녁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할아버지 말씀이라면 칼같이 들으셨던 큰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꼭 오실 거예요. 한다면 하시는 분이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보더라고.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거짓말처럼 그 새벽에 참새 한 마리가 문 앞까지 날아온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다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어! 아버지가 오셨어! 큰아버지께서는 감동에 사무쳐서 고함을 치셨고 그 소리에 참새는 도망가버렸지만 모든 식구는 큰아버지의 진두지휘 아래 참새가 날아간 쪽으로 큰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도망갔을까 하는 의문이 일었지만 큰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제사는 큰아버지에게만 큰 감동을 주며 지나갔고 다음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작년 제사 때도 봤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오 한다면 하는 분이오. 이번에도 꼭 올 거요. 어? 큰아버지께서는 호언장담 하셨고 내심 다른 식구들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고 큰아버지는 속이 타시는지 술만 들이키며 아따 어찌 안 오시냐. 어찌했을까이. 오, 왜 미쳐버렸네 이거. 안절부절 하시죠. 그때 마당에 있던 개가 무료하게 헐! 하고 부르셨고 아버지는 마당에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아이고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언제부터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개요! 개가 와 아버지 없어! 다른 식구들도 큰아버지 진두지휘 아래 시골집에 있는 개님을 향해 큰 절을 하셨습니다. 그날 모든 제사 음식은 개님이 다 드셨어요. 술도 드셨어요. 잠결에 한번 지졌을 뿐인 개님은 영분도 모른 채 취기에 쓰러져 주무셨고 큰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다음 제사 때 저 개님을 꼭 치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 날이 왔습니다. 주변에 눈에 띄는 동물은 미리 치워버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사상을 차림과 동시에 아버지다! 아버지 오셨어! 파리가 날라오셨어요. 아버지가 친구분을 내려오셨어! 야! 친구분을 내려오셨어! 또다시 고함을 쳤고 모든 식구는 초긴장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계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파리채로 할아버지 친구분들을 때려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버지가 아니야. 네 아버지는 친구가 없으셨다. 그렇게 모든 사항이 정리되고 앞으로 벌레 종류는 인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이 네 번째 제사인데 어디서 쥐새끼라도 튀어나올까봐 걱정됩니다. 알아서 해야겠네요. 걸트쇼 홈페이지 사연 진품 명품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을 남겨보세요. 대박 선물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